안녕하세요.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에 유럽 지역에서 들려오는 화제의 뉴스들을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나체와 관련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최근에 열렸던 한 전시회는 열기가 아주 뜨거웠었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의 주제는요, 역사 속 남성의 나체인데요. 그림 속 남성뿐 아니라 입장객들도 전부 벌거벗은 채 전시를 즐기는 특별 관람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그 첫 시작은 한 남성 관객의 돌발 행동이었는데요. 다른 관객들도 나도 나체를 보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서 특별 관람 시간이 마련된 거라고 합니다. 네, 어쩐지 아내가 요즘 자꾸 오스트리아 여행을 알아보고 있던데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도대체 뭘 보려고 뭐...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여보세요? 변상우 있잖아, 예. 변상우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어, 변상우는 이제 저리 가라, 예. 어떤 거 있어? 대구입니다. 뭐라고? 누구라고요? 얼굴도 착한데 몸매는 더욱더 아유. 착한 배우. 얼짱, 어머. 몸짱 꽃미남 배우 권상우 말입니다. 근데 요즘 한참 바쁜 분이 대구에 오자리로 나타났다. 일단은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다. 그때 먹고 광장 한복판에서 눈에 띈 수상한 분. 어깨를 바닥에 댄 채 온몸을 들어 올리고 있는 한 남자. 저거 진짜 힘든 건데. 저 동작 어쩌니 마치까 했더니 영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주인공 권상우가 직접 선보여 화제를 일으킨 그 전신운동.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저분이 바로 대구의 권상우 씨. 지지지 않고 있죠. 여기 막 운동하시던 분 못 보셨어요? 이제 금방 갔는데요. 여기 넘어가죠. 다리를 버드 들고 갔더니 가세요. 아, 갔어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역시 스타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일단 달리고 보는 제작자. 그때 저기 다행히도 제작진 눈에 다시 띈 대구의 권상우. 아, 제 자세가 살아있네. 어, 진짜 신기하다.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가서 보기로 했어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비주얼,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다.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 목격된 오늘의 주인공. 벤치에 어깨와 머리만 대고 연신 온몸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꽤나 고난이도의 동작. 어깨로만. 자세만큼은 분명 권상우 맞다. 근데 얼굴은 권상우가 많이 다른데요? 아버님. 예, 돌벤치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뭐 지금만 보면 내가 이제 참 운동하고 싶은 그 충동이 생깁니다. 이 대구의 권상우라고 해서 왔는데요. 권상우보다 더 어렵게 하는 게 공중 부양. 훨씬 더 어려운 거. 공장만큼은 권상우도 처리. 온몸의 힘을 허리와 복부에 몰아서 전신을 들었다 내리는 박기. 전신이 들어올리는 거. 전신은 복부하고 등하고 전신 운동이 다 되지. 아, 대체 뭐하는 분인고 궁금해지던 그때. 아니 지금 화장실에서 남사스럽게 뭐하는 겁니까? 챙겨오겠어요. 옷이 다 젖어갖고. 남의 옷이 젖었다면 옷을 벗어 제끼는데 헌데 지긋한 연배의 얼굴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비현실적 대반전 몸매. 이 물만 이렇게 넣으면은 살아나는 거죠. 물까지 묻혀가며 바짝 달아오른 근육을 공개하는. 아, 지금 여기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60 하나입니다. 세월을 역행한 듯 탄력 넘치는 몸매. 이 어찌 보여주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거의 건상 몸매네요, 건상 몸매. 건상보단 좀 낫지요. 그 화장실에서 이런 몸매를 본다는 게 좀 아쉽지만 예. 우야도 똥치기입니다. 몸이 정말 좋으세요. 60대에도 20대 버금가는 몸매의 유지 비결은 바로 수시로 운동하는. 지금 지하철 왔어요. 지하철.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운동.
지하철 안에서도 운동은 멈추지.